근데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계셨다면 지금 당장 빨리 신경 써서 해보세요. 어이.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3세트 했습니다. 덤벨 인클라인 프레스도 3세트만 하도록 할게요. 지금 제일 무거운 게 50kg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50kg로 하겠습니다. 하면 머리가 띵하고 숨이 차야지. 고강도다. 겁이 나네. 한 세트 한 세트 겁이 나요. 아버지. 아이고, 플라이 종목을 예전엔 잘 안 했습니다. 오늘 영상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게, 제가 인클라인만 하죠? 여러분들 인클라인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플라이 하죠? 플라이 하라는 얘기가 또 아닙니다.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플랫 위주로 가시는 것도 좋아요. 요거는 어쨌든 간에 이전까지 플랫 벤치프레스, 덤벨 프레스를 잘 훈련해서 어느 정도 중급자 정도는 됐다, 초급자 딱지는 뗐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좋은 영상입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초보분들은 보셔서 별로 얻으실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아이, 초보한테 좋은 내용도 분명 얘기했습니다만요. 이제 다시 많이 하기 시작한 게 한 2년 전입니다. 그러고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아, 플라이를 해야 되는구나. 안쪽 섬유 확실히 발달되는 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잘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지금 할 동작이 일반적인 팩덱 플라이나 케이블 크로스오버 같은 동작보다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케이블에서 하시면 보통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한참 앞으로 나가서 뒤에 있는 저항을 앞으로 끌고 오는 방식으로 하시죠? 그러면은 프레스랑 뭐가 달라요, 그게? 그죠? 그냥 프레스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근데 지금 할 동작은, 자, 뒤에 있는 애 저항을 앞으로 이제 당길 때는 여기 섬유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여기가 타깃인데 여기 저항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다면 여기만 발달을 할 거야. 분명 플라이 여러분들 하시는 이유는 이 안쪽 요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요거 때문에. 그죠? 근데 여기 섬유 발달에 오히려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해보세요. 뒤에서 앞으로 당겨 오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저항, 최대한 앞이나 또는 옆에 있는 저항을 이렇게 안으로 끌고 오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저항을 안으로 모아준다고 생각해야죠. 뒤에서 앞이 아니라 옆에서 가운데로. 중량 훈련을 하면 펌핑이 좀 덜 되고 빵빵함도 덜 한 편인데, 마지막에 이제 플라이를 하면서 그 부족한 거를 이제 좀 채워 넣은 겁니다. 아, 팔 운동을 언제 하냐고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증진 훈련 할 때는 아까 말한 관절 피로도가 많이 쌓여서 팔을 좀 비중을 줄여요. 어차피 중량이 올라감에 따라서 팔도 자연스럽게 발달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팔 잘 쓰라고 했잖아요. 3두, 2두 할 거 없이 조금씩 좋아지긴 합니다만, 상완 2두의 경우에만 당기기 동작할 때 개입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니까 개입을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따로 또 상완 2두 훈련을 해줍니다. 3두 같은 경우는 밀기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교적 적게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주 해보니까 팔꿈치가 금방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살짝 신호가 울랑말랑 하는 시기예요. 8주 동안 고중량 훈련을 하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팔이 좋아지고 싶은 분들은 자주 밀기 훈련을 해주셔야 되고, 자주 못하는 분들은 결국엔 팔을 따로 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일단은 팔 운동은 오늘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아플 것 같아요, 왠지. 내일은 이제 당기기 훈련과 하체 훈련 둘 다 하는 날입니다. 하체 빈도가 점점 이제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 1년 정도는 빈도를 되게 줄여서 했습니다. 피지크 종목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자 많이 안 했는데 이번에 다시 그냥 원래대로 돌아와서 하체를 일주일에 최소 두 번씩 하려고 합니다. 내일은 후면 사슬에 좀 더 집중해서 앞다리 비중 살짝 줄여주고 한 4, 5세트씩만 하고 뒷다리 비중 좀 높여서 훈련하고 등까지 마저 훈련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내일은 데드리프트와 헥스쿼트, 힙스러스트, 레그컬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런지를 뭐 헥스쿼트나 힙스러스트 대신에 런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 같은 경우는 풀업과 시티드 로우를 하고 간단하게 종료를 할 겁니다. 이어서 팔도 훈련을 할 수도 있겠죠. 3두 또는 2두 중에 피로감 없는 쪽을 할 것 같습니다. 피로감이 둘 다 느껴진다면 둘 다 안 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관절과 근육의 피로도가 얼만큼인지를 잘 살피면서 운동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밀었으면 당기고 당겼으면 미는 식으로 계속 번갈아가면서 매일매일 훈련을 하시면 빈도수도 높고 그리고 강도 높이기에도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좋은 훈련 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자, 벌크업 예정이신 분들 저랑 함께 적게 훈련하고 무겁게 훈련하고 많이 드시면서 성공적인 벌크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이었습니다. 클로징을 다 찍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깨 운동을 안 했어. 2분할 같은 4분할 운동의 핵심입니다. 가슴 운동하고 어깨 운동도 해야 됩니다. 대신에 지금 우리가 프리웨이트를 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깨 운동은 머신으로, 왜냐면 후반부라서 이제 코어도 털려있고 에너지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머신에 좀 의존을 해서 볼륨만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다시 밀기 훈련을 하면서 어깨 프리웨이트를 하는 거예요. 오버헤드 프레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숄더 프레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해머 스트렝스 숄더 프레스 머신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헬스장에 이 해머 스트렝스 숄더 프레스가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네. 좋은 머신이 있으면 좀 더 유리한 건 사실이니까. 이 아이소 시리즈에서 나온 레터럴 숄더 프레스 같은 경우가 제가 생각하는 그 궤적에 아주 잘 맞게 세팅이 돼 있어서 어깨 발달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기구라고 생각을 해요. 숄더 프레스의 핵심은 외회전입니다. 상완골이 내회전되지 않게 외회전 토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외회전 토크를 준다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팔꿈치를 앞으로 밀어준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팔꿈치가 뒤로 빠지지 않게 밀어줘라. 경추보다 앞에 유지해라. 뭐 이런 건데 이 토크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다 보면 감이 확 오실 거예요. 아,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결국엔 회전근개와 전거근입니다. 거기가 많이 약하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유지하려고 해도 유지가 안 돼요. 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이제 1년의 교정 운동들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하고 계셨다면 지금 당장 빨리 신경 써서 해보세요. 으이! 아이고야. 아, 무겁습니다. 5개 정도 할 수 있는 중량을 해봤습니다. 머신인데도 불구하고 스트렝스 훈련 중이라서 OHP를 지금 하기에는 에너지도 부족하고 그리고 어차피 이틀 뒤에 하면 되니까 두 세트만 더 해볼게요. 아, 무거웠어. 진짜로 진짜 최종 마지막 운동 끝냈습니다. 오늘 영상 참고해서 여러분들 비시즌 빵빵하고 큰 몸 만드시는데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클로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독한 개츠비님 맞으세요?